이런 일이에요.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. 시력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. 이거 빼가지고 저게 작은 바늘이 어렵거든요. 바늘도 잘 안 보여. 제일 안 좋은 PD가 왔어. 자. 저 이거 끼면 돼요? 다시 빼가지고 웃겨요. 웃겨요. 다시 빼가지고. 아우 그래. 침침하다. 저게 바늘이 작은 거는 진짜 요 구멍만 보이면 다 깨는 거. 눈 모양 저렇게 되죠 이렇게. 담당 PD 도전해보지만. 있어? 아니죠. 불만 있어. 정말 작거든요. 봐라 그러다 눈에 쥐날라 고마워. 할배의 바느질 실력도 실괴는 실력 못지않다는데. 야. 이거 여기 뭐 직접 제외되거든. 여기 직접 요 이 넘봉 들어가면 이 자국 배우거든. 이거 한 곳도 줘야 돼. 아이고 그렇게 촘촘히 떠야 돼요? 네 촘촘히 떠요. 한땀 한땀. 야 저거 진짜 한땀 한땀이네요. 장인의 손길. 장인의 손길. 웬만큼 꼼꼼하고 섬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업. 할아버지는 식은 죽먹기다. 순식간에 바느질을 맞추고 작업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대체 어디로 바늘이 지나간 건지 깜짝 같다. 안 보이지. 깨끗해요. 와.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00벌 만드셨어요? 1000벌? 1000벌도 더 되지. 10000벌? 그러되지. 그러고 그때도 10000벌도 더 된다고 봐야지. 한 세기 동안 만드셨으니까. 실패를 모르던 초창기 시절엔 울티나게 양복이 팔려나가 재봉틀 쉴 새가 없었다는데. 그때는 양복 한 벌이 33원이거든? 33원이 크다. 뭐 이렇게 한 달치거든? 33원이요? 뭐 이렇게 한 달치나. 한 달에 100번씩 나가는데 100번. 한 달에 100번 나가거든? 그게 또 내한테 다 들어오는 게 있는 뭐고. 그지 그렇잖아. 그 무슨 100번이 그것도 또 연배. 그렇잖아.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할아버지 양복 한번 하게. 양복 치삼 제주 있어. 야 아직도 손님이 치수 재고 만들고 이제 백세가 된 할아버지. 실하네. 실하네. 제가 이 몸이 잘 그래가 꽃을 맞춰 입어야 돼. 기승복이 잘 안 핸드메이드 양복 38만 가져야 되겠네. 하지만 그 손길 뛰어남 없으니 34번 합시다. 여봐라. 34번? 네, 여봐요. 기자는 27번 몇 개가 봐요. 기계보다 더 정확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? 오늘 사시면 좋지. 진짜.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배울 게 많고 해가지고. 잘해. 확실하게 하시는 거. 진짜. 그날 오후 옷 본을 뜨기 시작하는 할아버지. 그다라가 여러분 30 여기 33이거든. 여기 33. 1인치 반, 1인치 반. 여기거든. 수학 문제를 풀듯 선 하나하나 계산이 필요한 작업. 그러나 할아버지는 막힘이 없다. 백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거침없는 손놀림까지. 이렇게 몇 차례 연필과 자, 가위를 번갈아 들었다 놨다 했을 뿐인데 금세 디폼 아폼 멋들어진 바지 옷본이 완성됐다. 비록 흐름에 보여도 절대 허술하지 않은 백세 고수의 결과물들. 요런 장인 정신으로 일을 하니 소문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있나. 아이고 가게 문턱이 닳겠네 닳겠어. 많이 오시네요 손님이. 할머니 많아요. 수상도 맡기시고. 이 고무줄 딴 걸로 탱탱하게 넣어주세요. 예, 그래 좁게 해줄까요? 예, 좁게. 어때요 솜씨가 어때요? 마음이 드니까 저기로 온다. 저 밑에 되고 젊은 사람들 천지잖아요. 네. 그래도 꽁기 같은 게. 연세가 많은데 그런 일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. 그럼. 우리 나이에 70이 이제 겨우 이제 70을 넘어도 우리보다는 나서. 네, 70에도. 식사 시간이 되자 양복점을 나서는 할아버지. 작업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.